그러면 번지점프 뛰시면 네. 뭐 그 다음이 이제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잖아요.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주호민 작가님 하셨더라고요. 스카이다이빙. 진짜? 예. 네. 호주에서 하셨대. 어,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관광 국제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면 하게 할 텐데 굳이? 네, 그러니까 목적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유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일단 번지 점프를 하면은 나도 내가... 마찬가지인데 번지 점프에서 엄청난 그 긴장감을 느꼈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더 느낄 필요 스카이다이빙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스카이다이빙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번지 점프를 하다가 실수로 죽는 거는 좀 억울한데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만약에 잘못된다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게 진짜 새로운 느낌이니까. 네. 번지 점프는 최대한 하늘을 그 정도는 날다가 놀이기구에서 또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 네. 사실 낙하랑 비행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그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은 좀 재밌었거든요. 저도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배에 달려서 가는 거? 네, 패러글라이딩.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가 있어 해주니까 같이 탄 거지? 그것도 네. 위험하던데? 아니 같이 탄 거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아, 그 팽글라이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위험하다고 그래. 위험하겠죠. 절벽 타고 이렇게 슈슈 하는데 옛날에 그 달려라 코바처럼 뭐라고? 마지막 그 최종으로 마지막 원래 그 배 보트에 이렇게 매달려가는 패러글라이딩이 뭐지? 보트가 이렇게 어, 그, 끌고 가서 보트 배로 끄는 거. 저 그거 해봤어요. 바다에서. 예, 네, 그거 해봤어요. 그 뭐였더라? 보트가 이렇게 슉 당기면 슉 날아가서. 그... 패러세일링? 어, 패러세일링 맞아. 원래 그 세부가 가지고 어깨 빠지기 전에 네. 어깨 빠지지 않았으면 그거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너무 근데 이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떨어졌을 때 안전함은 있을 것 같은데 상어가 있을까 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상어 밥이 돼. 아, 상어 그쵸 있을 수 있죠. 상어. 이거 그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 패러셀이. 아 그래요? 되게 높은데 떠 있으니까 좀 그 높은데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약간 좀. 기분이 약간 정신이 한번 나갈 것 같아요. 기분이 그 좀 약간 이상해요. 현실감이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네, 기분이 좀 이상해요. 어. 그 마지막에는 막 물에 담갔다 뛰었다 막 하더라고. 저 그 거기 있었거든요. 하와이에서 네. 인종차별 당한 건가? 그 막 여러 번 하던데 막 웃으면서 그 선장님이 그 보트 재밌게 그 하려고 주인이 예 뭐 어 아니 이거 그 아까도 얘기하려는데 그 전원 선이 끈 빠진 것 같아. 아 그래요? 저기 빠졌나? 어 그런 것 같아. 아니 여기가 여기 하고 전원 이거지. 네. 왜 끊겼어? 아니 배터리 없대요. 어? 배터리. 로우 배터리. 어? 왜 로우 배터리지? 아니 뭐가 접촉이 안 됐을까 그러면? 저기 시타입인. 저 됐다. 네, 됐다. 썬더볼. 어 4%였는데. 다행이네요. 지켰네요. 여러분 제가 구했어요. 자 오프닝 먼저. 어디 갔어? 화장실 갔으니까 오프닝 먼저. 오프닝 먼저. 뭔가 급해서 도와주러 나가는 듯. 수포 침착맨 은밀한 냄새에 중독돼 뭐라고? 충격 하면 돼요? 그 아니 내 카드로 해. 바로. 아니 이거는 내가 먼저 하려고 반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9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미래 삶의 향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침착맨 은밀한 냄새에 중독됐다 충격 고백이었습니다. 침착맨이 EBS 딩동댕 대학교의 중독 치료사로 등장해서 콘텐츠를 찍었는데 침착맨이 중독 전문가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커피 중독, 담배 중독은 끊고 있고
그 중에 냄새 중독 얘기를 하면서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속옷을 빨기 전 호기심에 속옷 냄새를 맡는다. 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냄새는 제로투 춤을 추면서 무한으로 즐긴다라고 했고, 예, 윽. 아무튼 뭐 자기 냄새니까, 예, 자기 맘이죠. 중독되는 냄새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지하주차장 냄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주유소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뭐 머리카락 냄새, 이거 이제 본인이나 이제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동물 발바닥 그 꼬슬꼬슬한 냄새, 그리고 수영장 그 소독제 냄새.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좋아하는 냄새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아 저는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섬유 유연제 냄새. 모두가 좋아하는 냄새죠. 예. 빨래 한 다음에. 아무튼 베텐 생록하는 이곳이 2번 스튜디오인데 이곳의 냄새는 딱히 없긴 한데 이곳의 어떤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날도 언젠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TMI로 한 번 더 얘기하면 딩동댕 대학교의 벙철이, 벙철이 롤모델이 저 아니겠습니까? 예, 재율 씨. 이렇게 다 유니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예능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죠. 나작침에서 월클맨이 된 연예인들의 연예인 구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할 겁니다. 침소리 토크에 뚠소리 피처링으로 듣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생록방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공짜인 고릴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한 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 부르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화장실 간 거였네. 저요? 네. 네, 이거 뭐 도와주려고 사람 부르러 뛰어가는 줄 알았더니. 아, 겸사겸사. 오네요. 밖에서도 보이죠? 그게 필수지. 보면 저 뒤에도 오네요. 저기 저쪽. 몸무게가 공개됐네. 왜 더 그 줄였어요? 99kg라고. 여기다 하나 몸무게. 원원원 아닙니까? 원원원. 원 아니야. 아니 근데 정말 억울하게. 예. 네. 100.1kg였어요. 어? 어? 속보. 아. 그 정도면 사실 화장실만 갔다 왔어도. 아, 100점. 네. 어, 그러면은 그동안 그 부인하셨던 그 세 자리? 두 자리 수는 아, 이거 뭐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아, 예. 세 자리 한번 찍었다. 야, 여기서 107.7은 아니고요. 이게 친민수 타임이지. 이게 그동안 아~ 억지로 억지 친민수. 다시 한번 밝혀 주시죠. 세 자리 수 한번 찍었습니다. 와. 아, 촬영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다시 이거 잠깐만. 뭘지 촬영을 해? 나무 이렇게 고치지 마세요. 저 패스분들. 야, 야. 하지 마. 배틀 오래 했구나 이제. 그래요, 참.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꼰 것 같습니다. 뭘? 111 일 수도 있다. 그 아니 아니. 순간적으로 딱 정확하게 맞춰서 본인도 모르게 당황해서 101로 아니 아니. 정정보도. 네,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혹시 진짜 107.7? 그러니까
체중계 자체 올라가는 걸 잘 안 했는데 한 2년 가까이 오랜만에 한번 올라갔을 때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 호텔에서 체중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때 되게 긴장했거든요. 네. 내가 설마 세 자리? 근데 그때 열어보기 싫은 그때 이제 97이 나왔어요. 아 그쵸. 어? 이건 내 학번인데 이거 운명이다. 그래서 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었고 101을 확인하는 순간 101이 아니라 100.1 아 100.1 100.1을 1001이네 순간... 생각해보니까 장군차가 1001번이었는데 아 그러네요. 네. 뭘 그러네. 장군차 그거 키로네요. 그때 딱 느꼈나요? 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88 정도가 항상 마지노선이었어. 88이 되면 이제는 진짜 너무 쪘다 빼자로 항상 그때부터 슉 빼고 이랬는데 지금이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목표는 78. 네, 왜냐면 보통 이제 뺄 때는 항상 72나 70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75에서 78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정도로 편안하게 내가 무슨 화보 찍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40이지만 느끼는 거는 키로도 키로인데 전반적으로 탄력이 죽잖아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흐르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흐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키로수 대비해서 이게 이 각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더 좀 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이 들면 저는 뭔가 피부가 옛날부터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잡티가 생긴 다음에 잘 안 없어져. 예전에 근데 그건 회복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짜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그냥 생살이 돋았는데 생살이 안 나오는 거. 생살이 돋아. 피콜로도 아니고 생살이 짜버리면. 아 진짜로. 예.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잡티 하나가 안 없어져. 브로엔팁스. 그러니까 이게. 그거나 달라요. 20대 그 느낌하고 그렇죠. 회복력도 다르고 아 저는 옛날에 그걸 무슨 차이인지 몰랐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통 다이어트 패턴을 항상 한 달에 20kg 정도 확 몰아빼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오래 못 버티기 때문에 확 내려갔다가 조금 더 약간 치팅해서 올라오고 거기서 멈춘다 정도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 빼겠더라고. 안 빠져 그렇게. 그 사실 아저씨면 아저씨에 어울리는 외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청년처럼 살 필요 있나요? 아저씨면 아저씨의 느낌. 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각 시기에 맞는. 저는 빨리 흰 머리가 됐으면 좋겠어. 피디님 이게 준비지 계속. 그 누구지? 그 바람의 검심 아돌스는 그거처럼 검을 손에 넣고 이렇게 뽑을라. 시시오 마코토 말고 뭐지? 아돌 걔도 발도술. 아니 아돌스는 사이토 하지메처럼. 사이토 하지메는 이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거다. 걔는 이거지 이거. 아돌. 이렇게 뽑는 게 아니구나. 신선조. 아 또 갑자기 바람의 검심 마려워지네. 아. 초반에 그 죄송한데 발도하겠습니다. 아방스트라시랑 비슷하네. 발도 사이토 하지메.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 드립니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스트리밍하고 광고 찍고 예능하고 게임하고 카페 관리도 하고 그 와중에 라디오까지 하러 온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진짜 바쁜 남자 구이말년 현 침착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요즘 뭐 회사도 커지고 일도 정말 많아지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베텐의
꾸준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저는 베텐 오는 거 정말 좋습니다. 놀러 오는 거 같고. 또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예 요즘에 그 또 앱으로 만화 보는 것도 재미 붙여가지고요. 운전하면 또 만화 못 보잖아요. 지하철로 오는 게 또 좋더라고요. 항상 루틴이 이제 일찌감치 베텐 하러 오셔가지고 저희랑 저녁을 먹고 이제 방 베텐 하는데. 예. 저녁 먹으러 이제 좀 목동 일대를 어슬렁거리면 예. 알아보는 비율이 예전보다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아, 예, 예. 좀 그런 저도 좀 느낌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지하철 타고 오고 뭐 이럴 때 불편하진 않으시고? 지하철 탈 때는 그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하철 제가 올 때쯤이면은 이제 출퇴근 아니 퇴근길이잖아요. 좀 찌들어 계세요. 좀 피곤해 계셔서 굳이 막 여유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완전 이제, 러시아에 오시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또, 이제 길거리에서는 간혹가다 알아보시는 분들 예. 계시죠. 오목교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멀리서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만 봐도 저는 예. 이게 사람의 움직임으로 선수 파악을 하는 캐스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침착맨의 그 약간 엉기적은 아니고 특이한 걸음걸이 있어요. 그 디뚱디뚱. 예, 그 약간 엉덩이를 엉덩이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네. 그 종아리로만 걷는 느낌. 예, 맞아요. 예, 상체 움직임 거의 없는. 예, 맞아요. 옛날 디즈니 만화 같은. 예. 예. 하여튼 여기까지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얀 마일리지가 잔뜩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소지는 되는 건가요, 그게? 소지는 되는데 사실상 예. 그 바닷물을 바가지로 푸는 느낌이에요. 아. 예. 소지는 하고 있어요. 푸고는 예. 있는데. 예. 그대로 그럼 그냥 뭐 그냥. 영원히 가, 그렇죠. 푸는 일은 없네요. 예, 종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년형. 아. 예. 휴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가끔 이제 가석방. 아 좋습니다. 뭐 휴가는 뭐 가고 싶을 때 작가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네네. 자 이번에 MBTI 검사를 다시 하면서 INTP에서 INTJ가 되셨던데 J면 이게 계획형 인간형 아닙니까? 맞아요. 예. P가 좀 즉흥적이고 예. J가 계획인데 저는 J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이게 문항이 다시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신은 평소에 계획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문항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캘린더 달력 같은 데다가 이게 오늘은 뭐하고 시간대별로 적어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살아도 예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향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기는 계획대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뭐 질문 이러면은 실제로 계획대로 이거 안 하면은 자꾸 어그러지니까 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성향하고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인간 사회에서 살다 보면 예. 내 타고난 MBTI나 이런 성향을 조금씩 또 맞춰가는 거니까 예. 바뀔 수도 있죠. 저도 ISTP였다가 똑같네요. INTJ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저도 약간 매니저가 없어서 그런가? 제 스스로 셀프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캘린더를 항상 보고 살고 예. J가 될 수밖에 없나 봐요. 계획을 안 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I랑 T는 안 변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착맨은 I보다는 E 느낌이 좀 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놀면 뭐하니 보시면은 네. 파 가실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과 비교하면 안 되고 쭈구리, 바로 쭈구리 돼요. 아니 거기는 진짜 세상을 선도하는 그 에너지 감당할 예, 수가 없어요. 에너지들만 예. 모이신 분들이고 그 이들은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대화거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나 뭐 그런 얘기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안 떨어져요. 계속 나와요. 계속. 저는 정말 남들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확실히 I랑 T는 고정인 것 같은데 N이랑 P, 요 2번, 4번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스케줄 관리하는데 좀 힘드실 텐데 예. 베테는 빼먹지 마시고요. 만약에 휴가를 준다. 네. 가족과도 떨어져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네. 소영맘께서 소영이랑 해외여행 가셨어요. 네. 한 2주 정도. 네. 2주의 시간이 주어지고 방송도 휴방할 수 있어요. 네. 베텐도 쉬게 해드립니다. 2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이제 그냥 호텔로 호캉스? 호캉스로 갑니다. 오. 호캉스로 가서 그래요? 혼자? 오. 그건 처음 알았네요. 가서 이제 뭘 하냐면은 방 안에만 있어요.
근데 아. 왜 호캉스를 가냐? 그냥 그 빳빳한 이불에 그냥 누워서 인터넷 하는 거야. 빳빳한 이불에 눕는 거는 좋긴 한데. 네. 빳빳한 이불에 예, 예. TV 보고, 빳빳한 이불에 인터넷 하고, 빳빳한 이불에 게임 좀 했다가, 빳빳한 이불에 잤다 깼다 잤다 깼다 그냥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룸 서비스 시키고? 룸 아니 그거는 밖에 나가서 먹어요. 이렇게 그 식당 가서 먹는 게 전 더 좋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아, 방으로 시키는 것보다. 예. 아무것도 안 하기. 사실 호캉스의 큰 부분이죠. 예. 남이 이제 딱 펴준 그 이불에 딱 누워서 예, 좋은 예. 침대. 거기서 TV 보고 인터넷 하고 이게 호캉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근데, 집에 침구리가 좀 안 빳빳하신가 보네요. 되게. 그 빳빳한 집이 있나요? 집에 침구리 다 흐물흐물하잖아요. 원래 집 침구리는. 아.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빨아도 그 막 그 풀맥인 것 같이 이렇게 착착 안 되잖아요. 다 흐물흐물하잖아요. 아 빳빳한 게 중요한 거구나. 빳빳해서 아, 하얗고 새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 그렇구나. 이거 막 흘리고 과자 먹을 때도 막 흘리고 거기다가 안 흘리기는 그 의식을 안 해도 잘. 아. 일부러 흘리진 않더라도 과자 이렇게 먹어도 그냥 부담 없이 막 먹고. 그렇군요. 출장 가면 진짜 즐거울 것 같은데. 왜요? 출장 가면 뭐? 출장 가면 항상 빳빳한 호텔 아~ 호캉스를 하는 거니까요. 아~ 예. 저는 항상 해외 출장 중계 나가면 호텔에 가니까 예. 항상 그런 호캉스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전 너무 좋아하죠 그거를. 그것 때문에 사실 제 직업을 좋아하는 거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못 다녀서 아쉬웠는데 그걸 굉장히. 근데 아쉽게도 지난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그 역대급 빳빳함이었어요. 아~ 종이에요 종이. 베일 정도로. 종이 침대. 아~ 그런데다가 심지어 뭘 먹였는지 예. 아토피가 생겨요. 그럼 몸의 수분을 다 뽑아가요 그 침대가. 나쁜 거잖아요. 침대가 너무 빳빳해가지고 제가 거기 누웠다가 일어나면 예. 제 수분이 다 글로 아~ 빠져나가서 진짜 매일매일 막 온몸에다가 그 바디로션을 발랐는데도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쭈글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쭈글해져. 쭈글쭈글해져. 쭈글미.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토준지 단편 같다라고 하셨는데 호캉스를 네. 2주 동안 하고 싶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5681님. 침착맨님 쿡방 안 하시나요? 침투부 쿡방에 배형이 나가서 침착맨이 요리한 음식을 먹는 침쿡방 뜬 먹방 콜라보를 보고 싶었는데 요리 방송 왜 더 안 하세요? 제가 뭘 하나를 하면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질린 거예요. 그 귀찮아 접었다. 예, 보통 시리즈라고 해서 만들면은 한 2주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좀 한 2주 중에 좀 참고 보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재미없는 거 한다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 심술 나서 그 연장돼요. 그냥 좀 뭐 재미없는 거 하면 그냥 좀 지켜봐 달라. 그래서 이제 설정되는 기간이 대개는 2주 간격이군요. 보통 2주, 3주면은 제가 제 풀에 질려서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컴플레인하고 왜 하던 거 안 하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노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항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약간 심술이 나는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내가 내 방송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이제 심술을 나죠. 그래서 하기 싫은데 이 악물고. 아하. 심술을 먹고 사는 남자. 예.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돌고 도는 거니까. 예. 뭐 쿡방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먹으러 한번 갈게요. 아, 한번 놀러 오시면 예. 네, 좋죠. 아니 뭐 그냥 사실 그냥 시켜 먹어도 좋죠. 예.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0415님 거 소개해 주시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뜨뜻한 물에 몸을 지지고 싶을 때가 가끔 있고 반신욕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길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취방에 욕조가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동식 튜브 욕조를 사볼까요? 다리를 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동식 튜브 욕조. 사진을 그러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여자 모델분이 파란색 들통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거대한 통이에요. 예. 예. 이거는 왜 그 뚜껑이 왜 있는 거죠?
이 열기를 안에 잡아놓기 위해서. 욕조에서 아~ 반신욕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예. 금방 물이 식어서 또 물을 틀어야 돼서 물 낭비가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욕조용 그 반신욕 덮개도 있어요. 예. 이렇게 접일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아예 통이니까 열을 더 잡아주겠죠.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해요. 저 이렇게 머리만 빼놓고 있으니까. 아 목만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 좀 그냥 좀 아무튼 묘하네요. 이상하네요. 사도세자 가둬놓은 뒤주 같은 느낌. 좀 어찌하여 목만 오셨어 이 여자분. 예, 머리만 쏙 나와서. 이거 그리고 파란색이니까 약간 그 옛날 아파트 옥상 같은 데 있는 물탱크? 그런 물탱크.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옛날 그 중학교 때 그 쓰레기통이 이 파란색에 꼭 이 옆에 그 막 뭐라고 그러지? 막 글도 적혀 있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표에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진짜 귀찮아요. 예. 이거 했다가 또 열어 가지고 또 하고 한 두세 번 하면은 질려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처음 봤는데 약간 파란색이 좀 뭔가 파란색이 특히나 이 색깔이 내가 분리수거 당한 기분이에요. 너무 용달블루 느낌이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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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너무 작아진달까? 존중받지 못한다는 예. 느낌? 그냥 뭔가 특이하네요, 느낌이요. 이 느낌이. 예. 자존감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바닥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내가 요즘에 짬통 느낌이 나죠. 내가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하다 하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중화 차원에서. 예, 내가 너무 예. 근자감이 넘친다. 아니 얼마 전에 그 골대녀와 같이 하는 이수근 형님이 예. 그 본인이 반신욕을 즐겨하시는데 너무 좋은 반신욕 그 욕조를 발견했다고. 근데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예요? 저 링크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이제 그 형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걸 사서.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딱 받았는데 그냥 진짜 욕조 사이즈로 왔어요. 네. 그냥 거대한. 그럼 놀 때가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아 쓰지를 못하고 베란다 같은데다가 화장실이 그 정도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이수은 형님 화장실 굉장히 크신가 봐요. 근데 사실 욕 예. 미담이네요. 미담이죠. 네. 미담인데 아무튼 이런 정도면은. 이것도 크긴 크네.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좋은 게 거실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통에다가 호스만 해가지고 하면 거실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TV 보면서 이 통에 들어가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예. TV 보면서 반신욕 즐길 수 있다. 이 여자분이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생글생글 웃고 계시죠. 반신욕 재밌어서. 알겠습니다. 반신욕 같은 거 안 좋아하시죠? 저 그 담그고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반신욕 말고 뭐죠? 머리 냅두고 다 듣는 거 그걸 반신욕이라고요? 그건 전신욕이 아니에요. 전신욕. 저 예. 전신욕 좋아해요. 아 저도 좋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격리할 때 네. 반신욕을 매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혈액순환 확 되는 그죠? 느낌이고. 그게 옛날엔 저도 안 좋아했거든요. 나이 드니까 혈액순환 안 되니까 피 통하는 느낌 들죠. 네네. 왜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한 30분 정도를 그 보고 있으면 이 꿀맛이에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물이랑 다 갖고 와가지고 그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이거는 사람 알아. 요거는 좀 너무 내가 통 안에 갇힌 것 같아. 통 속에 내가 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걸로. 일단 보류. 채팅창에 수비드라고 하신 분은 수비드 아닙니다. 자, 러브홀릭의 화분 듣고 돌아옵니다. 타투 사연이 있네. 타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투는 전형적인 그거더라고요. 뭐 남이 하는 거니까 자유지 뭐. 근데 아, 제가 나중에 느낀 게 싫어하는 쪽이더라고요. 제가. 그럼 너 할래 하면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 저도 전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의 해에 뭐 월드컵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어떤 한 반년짜리 타투? 해나 같은 거. 해나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안 지워지는 거 하는 게 좀 그죠. 안 지워지는 게 치명적인 네. 것 같아요.
왜 안 지워지게 했을까? 근데 웃긴 게 타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안 지워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 때문에 싫어하고 좋아하고. 흑자 타투가 이미 하고 계시지 않나요? 뺐어요. 이거 지워줘. 해나였어. 타투 기껏 하시고 왜? 해나로. 그러니까 지우려면 오래 걸리니까. 에. 아프고. 근데 뭐 자유죠. A++ 색이죠? 이거. 고기 등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A+라고 하나? 투뿔. 눈썹 문신 어떻게 보세요? 눈썹 문신은 좋게 봅니다. 저는. 눈썹 문신은 시간 지나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해나네. 그래서 또 해요. 눈썹 문신 또 하던데요? 눈썹 왜 흐려지지? 모르겠어. 그리고 문신이 뭐가 그거냐면은 시간 지나면 파란색이나 막 붉은색이나 좀 색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대요. 사람 성향 그 몸에 따라서. 눈썹 문신 한번 해볼까? 그 반영구라서 빠지는 거예요. 제 눈썹이 너무 팔자여가지고. 네. 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약간 이렇게 만들. 근데 처음에는 그거같이 돼요. 짱구. 너무 진해서. 네, 주변이 막 엄청 두껍게 돼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야지 한 며칠 몇 주 지나야지. 그러니까 이 눈썹 때문에 약간 그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이제 큰 코 다치게 되는데. 네.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킨 눈썹이니까. 이게 만만하게 뭘 어떻게 만만하게 팔자 눈썹인데 뭘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을 그냥? 그렇죠. 저는 팔자 눈썹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차라리 뭐 팔자 눈썹 때문에 좀 가소롭다는 식의 표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뭐 아 남을 가소롭게 본다? 아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앵그리버드 눈썹으로 그러면 쓰리랑 부부처럼 그건 이어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 칼 꺼는 될까요? 아 예 아 예.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아돌 아돌 하시고 짬돌 짬돌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샵 1077번으로 본방 시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토요일 게시판에 쓰시려면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발진맨님 거 읽어주시죠. 드라마나 만화 같은데 보면 회사 일로 힘들었던 사람이 애인을 껴안으면서 충전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애인 안으면 기력회복이 가능한가요? 모쏠이라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거 왜 수요일에 갈게 여기로 왔지? 그러니까 이게 충전 아 그러니까 중전이 아니라 중전은 이제 사극에 아, 나오는 거고 예, 충전 예 제 아내가 실제로 합니다 이 충전 어 이말년 작가를 안으면서 충전 아니요 소영이 안으면서 아 소영이 안으면서 소영이 안으면서 충전을 아하 그렇군요 회사 일로 힘들었던 사람이 애인을 껴안으면서 충전하는 거 이게 기력 회복이 되느냐 됩니다. 돼요? 이거 예. 허그를 하는 것만으로도? 예, 이게 그 침착맨은 왠지 방전 될 것 같은데. 저를 껴안으면요? 예. 저를 껴안는 사람의 그 감상은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뭐 수영이나 네네. 아내를 껴안으면은 그 온기가 전해집니다. 어허.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애인이라서 뭐 부인이라서 딸이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가산점이 있겠지만 네네. 그냥 사람이 사람을 껴안으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허그는 허그 확실한 효과가 있다. 예, 그냥 뭐, 그 뭐 남자끼리 뭐 운동 끝나고 뭐 허그를 한다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때 분명히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체온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네네. 근데 뭐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모쏠들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됩니다. 냥이나 뭐
예. 아 됩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과거에는 있었으니까. 아. 예. 그 진짜 더듬더듬. 더듬더듬 하진 않아요. 더듬더듬 하신 거 저는 약간 그 베어허그라 그러죠. 아, 베어허그 그래가지고 아, 베어허그. 아 이게 주식 용어 말고 예. 베어허그라 가지고 이제 약간 터트릴 것 같은 느낌으로. 아. 예. 그런 걸 좋아했죠. 어, 그럼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 실제로 그 어, 약간 진격의 거인한테 잡힌 것 같은 비명을 어, 들은 적도 있어요. 아, 아 이렇게. 예. 어. 그렇고. 어, 그럼 일방적 충전 아니야 그러면? 서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아 상호 충전. 아. 그쵸. 그쪽은 누전. 아 누전.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사실 뭐 댕댕이만 껴안아도 예.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따뜻한 이게 생명체와 이게 그렇죠. 뭐 교감하는 느낌이 예. 확실히 이게 예. 됩니다. 특히 뭐 사람 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조차도 제가 좀 사람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 어떤 그 생명체로 생명체 대 생명체로 온기 교환이 이렇게까지 힐링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이거는 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급발진맨님은 이것 때문에 충전하려고 애인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사귀 그걸 필요로 해서 사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이분은 아니. 혼자서 어떻게 충전을 하고 살아가야 돼? 그냥 영원히 방전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본인을 껴안으면서. 아,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한번 얘기했었죠. 예, 본인을 포옹해라. 본인을 포옹하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몸을 좀. 이렇게 아하. 흔들어주면. 죽부인 어때? 죽부인. 죽부인은 그 체온이 전달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뭐지 키스하는 뭐 혼자 키스하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 베텔에서 나온 거죠. 네. 베텔에 나와서 방통위에 갔던 거죠. 네. 예. 아 방통위에 갔어요? 그렇죠. 어 초니 PD. 텐버지가 그 여름에 네. 지금 짬준 PD 뭔가 적고 있죠? 네, 뭐 종이 하나 이면질 하나 끊으시네요. 본방에 안 나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례가. 근데 본방에 안 나갈수록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지금 같이 호흡하고 계신 이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유니크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본방에 안 나오고 우리끼리만 아는. 침착맨 방송분에는 그런 게 유독 많죠. 유독 많죠. 예. 네. 그래서 본방 챙겨보는 무편집판이 유독 많은 편이죠. 그렇죠. 예. 땡튜브로 보는 게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텐 초창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베텐의 네. 어떤 정체성이 좀 이제 방심의 위원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네. 혼자 키스하는 법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랑 뭐 셀프 발깍지. 셀프 발깍지는 뭐죠? 그러니까 손 잡는 느낌을 밟고 있어 내 발가락이랑 깍지를 껴라. 예. 아무튼 셀프로 껴안아라. 셀프로 껴안아라. 이것도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셀프 충전. 예. 알겠습니다. 급발진맨님께 이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익명 김님 거 소개해 주시죠. 아들이 곧 군대를 갑니다. 본인은 눈물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 집으로 전화할 때 안 울어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무조건 가족과 첫 통화 때 눈물이 난다고 들었는데 가족과 첫 통화에서 눈물 1도 안 흘리는 거 가능할까요? 아드님이 눈물 없는 사람이라서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저도 군대 갈 때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휴가 나와서 다 안 울고. 냉혈한이네요. 아니 근데 군대에서 전화 안 했어요? 전화했죠. 그때 안 울죠. 그 컬렉트콜로 전화하잖아요. 이게 왜 안 울었냐면은 결국 볼 텐데. 뭐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은 결국 죽을 텐데 사는 날에 최선을 예. 다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세상 뭐 끊어진 것도 아닌데. 울 필요가 뭐가 없잖아요. 아 멘탈이 좋았네요. 저는 군대 갔을 때 되게 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저희 때는 옛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착맨 시절이랑 좀 다르게 전화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한이었어요.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예. 훈련소에서 원래 전화가 아예 안 되고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정신교육 암기 과제라고 예. 초록색 작은 소책자를 예.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서 쓸 수 있어야 훈련소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중대장님이 그거를 메리트로 걸었어요. 제일 먼저 이거 암기하는 사람 내가 전화 통화 시켜준다. 근데 정말 뻥이 아니라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미친 듯이 외웠어요. 어, 그 또 하나 적어야겠네요. 예? 업적. 아 근데 뭐 사실 그건 누구나 외우는 외워서 훈련해서 결국 탈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 조치 딱 그때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중대장님이 어 얘가 제일 먼저 외웠어? 전화 조치. 예. 거기서 조치란 말도 그때 굉장히 새롭잖아요. 전화 조치. 그래가지고 공중 전화로 이렇게 그 조교랑 걸어가는데 그 설렘. 아. 근데 거기서 조교가 또 악마의 질문. 엄마한테 할 거야, 여자친구한테 할 거야. 아, 둘 다 해주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답을 잘 얘기하면 둘 다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어머니한테 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래, 어 효자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했는데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 뭐 사내놈이 우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통화를 더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또 여친한테 하고 그랬던 기억이 20여 년 전입니다. 물기가 있는 채로 여자친구랑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 살잖아요.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체면. 체면? 그 아, 사회적으로 그때 나의... 저도 좀 어릴 때라. 예. 예.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 딱 드라이하게 해야지 것이잖아요. 아, 예. 그때는 또 열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거는 어 눈물 1도 안 흘리는 거. 가족과의 첫 통화에서. 어머니예요. 예. 엄마와의 통화에서 군대 가서. 가능하죠. 눈물. 저도 사실 뭐 가족 편지, 오히려 편지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목소리보다는 편지는 진짜 어,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허. 목소리는 좀 현실적인데 편지는 좀 그 분위기가 내가 이렇게 딱 읽고 있는 그 상황과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썼을지가 연상이 되면서 저도 좀 눈가가 그래요? 좀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을 어, 오히려 편지 때문에 감성적이 네. 됐다? 이 편지가 진짜 그 쓰는 사람의 그때 상황이 자꾸 상상이 돼요. 이게 상상이 위험한 거거든요. 예. 행간을 난 읽었다. 예. 어허. 그래서 통화는 그렇게 그래요? 네. 오. 참으려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음흠. 그리고 고생한 만큼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인님은 군생활 그 훈련소가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훈련소 생활이 그렇게 좀 안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인님하고 저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78년생이시고 저는 83이니까. 뭐 엄청 극적으로 다른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그냥 그 군대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 2년 26개월 네. 2년 2개월을 못 나온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롭더라고요. 그냥 몸에 고통스러운 거는 참을만한데 아무튼 그렇고 군대 얘기 또 갔네요.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그 문자나 이제 그 서로 통화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하루에 300통 제한. 나머지는 편지로. 편지의 맛이 있어요. 아, 부활. 손으로 써라. 강제부활. 네. 아 나라의 어떤 칙령으로 네, 우리나라 감성 부활 통신 제한 감성 부활 프로젝트 감성 문화부에서 추진해야 돼. 어? 인간성 부활 프로젝트로 인간성 부활. 어, 지금 너무 인명경시가 강해졌기 너무 때문에 너무 전달하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아. 멀면 머는 대로 좀 힘들어야 된다. 뭔가 좋은데요? 이거 진짜 근데 편지의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러네. 근데 알면서도 안 써요 우리가. 왜냐 너무 불편하니까. 저도 사실 받으면 좋은데 저 사실 이제 비하인드긴 하지만 헬로트로트라는 프로그램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헬로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처음에 이제 거기 대표님이 해주시고 또 저희 또 SBS에도 아는 분이 계셔서 예.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죄송한데 안 할 거예요 이렇게라고 했는데 거기 메인 작가님이 손편지를 써서 아... 손편지를 막 써서 되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는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흔들렸나요? 그래서 어? 그래서 흔들린 성재. 그러니까 정성도 정성이지만 뭔가 그 이 약간 접근법이 다르다. 어, 접근법이 네. 다르다. 괜히 손편지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 나라에서 지정해야 돼요.
그 마니또를 지정해서 무조건 연결이 돼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다 섞어요. 그래서 되게 어린 초등학생이 할아버지랑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펜팔. 오. 감성 프로젝트. 부활 프로젝트.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국가 지정 마니또. 예. 그래서 지정 마니또. 예. 반년에 한 번 정도 회전시키고. 예. 예. 그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설렘이 항상 있죠. 어 요번 요번 1년에 한 번씩 예. 바꿔줘서. 펜팔 엄청 금 늘어나겠잖아요. 또 사람이 감성적이 되는 봄이나 가을 환절기 같은 때 해가지고. 그렇죠. 그 친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맺기 좀 서투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사실 좀 학교 다닐 때 인간관계가 그렇게 없지 않았고 좀 인간관계 맺는데 좀 서툴렀는데 그런 식으로 나라 차원에서 해준다면 우체국도 또 이제 우표 같은 것도 발행이 되고 새로 아 그럼요. 우표 그, 요즘 나와도 사실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장문 실력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문을 한다는 게 그것도 되고 자기 생각 정리도 되고 너무 괜찮은데 그렇죠. 일단 고립되는 사람들이 한없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고 강제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진짜 운 좋으면 뭐 애인이 내가 좋아하는 그 애인도 생길 수 있고 어? 그 내가 좋아하는 셀럽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지정인 그럼요. 강제로 동원하는 거니까 어? 내가 편지 받는데 침착맹이 나한테 보냈어. 네. 그리고 안 쓰면 과태료 100만원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또 어린 시절에 그 공포가 있죠. 항상 저희는 남초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 짝꿍이 꼭 생깁니다. 예, 남자는 남자끼리. 예, 좋은 상황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수지의 Yes, No, Maybe 듣고 돌아옵니다. 너무 못쏠머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키워야지. 못쏠머리. 뭔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됐지? 화면으로 봐. 그 다음에 인지한 상태. 인지하고 난 상태. 항상 저 티꺼운 표정으로 네. 우리가 멘트하고 있을 때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앞에 항상 저분이 계세요. 네. 저 표정으로. 네. 그 옛날 그 무한도전 그 짤 알죠? 앞에 카메라 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분이 계세요. 녹두장군. 아까 못쏠머리라고 했어. 못쏠머리라고 했냐고? 내가 그랬어.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어. 프로필 사진 쓰세요. 녹두승모. 그리고 승모 아니잖아. 근데 승모가 감겨. 고모잖아요, 고모. 녹두고모.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팬 함께 오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침착맨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우현님의 가능 불가능 사연 볼까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서 페레땡 로쉐를 앉은 자리에서 12개는 까먹습니다. 줄여야 하지 않는데 눈앞에 있으면 정신 놓고 먹게 됩니다. 초콜릿 좋아하는 침착맨도 한 번에 페레땡 로쉐 12개 먹는 거 가능 불가능? 12개요? 이 알로? 예, 알로. 이게 불가능할 수가 있나요? 뭐 12개 없어서 못 먹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식사량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30개도 이게 죄책감만 없으면 무조건 그쵸? 먹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이 먹어야 하는 사람 배려를 한다거나 예.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물려서 못 먹는 거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워낙 잘 만든 거고 또 안이 약간 그 공갈도 있고 공갈 초콜릿이잖아요. 네, 공갈도 예. 있고. 이 공갈 안에 그 무슨 그 좀 그 뭐지 좀 액체 형태의 초콜릿이 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네, 여러 종류의 초콜릿이 결합되어 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충분히 먹죠. 전 오히려 약간 손바닥 두께의 그 거대 초콜릿 같은 거 있죠. 부러뜨릴 때 빡 소리 나는 거. 그게 좀 더 힘들. 그런 거를 저는 막 진짜 환장하고 먹거든요. 아 오히려요. 예, 아 오히려 그
전쟁 영화에서 미군들이 프라이팬에다가 녹여먹는 초콜릿 그런 느낌으로 두꺼운 거. 그럼 입 주변에 막 초콜릿 범벅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계속 막 예. 막 그 곰돌이 푸우처럼 계속 막 그렇죠. 드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얼려서 먹어요. 어. 얼려서 그 딱딱한 걸 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진짜 부러뜨릴 때 무슨 환자 부러뜨리지 뻑 소리 나. 어, 맞아. 그걸 또 이제 우두둑 우두둑 그렇게 먹는. 거.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그 너무 달던데요. 아 괜찮아요 그거는. 거의 쓸 정도로 단 그 맛이 또 제대로죠. 아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페르땡로시 같은 거는 여러 개가 복합적인 그 초콜릿이라서 더 먹기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렇죠. 그죠. 네. 이런 쉬운 걸 저희한테 가능 불가능을 보냈다니 좀 자존심이 상할 정도네요. 지금 위인을 무시당하셨습니다, 위인을. 약간 듣자니 네. 그러네요. 괜히 100.1kg가 된 게 아닌데. 지금 본방 때 얘기한다고?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그리고 웃긴 거는 예, 예. 피디님이 뭐가 웃긴 거냐? 피디님이 예. 수척하는 그 제스처가 없었어요. 아 이거 그냥 나가도 된다. 나의 프라이버시인데. 아 인방용으로 제가 하나 예. 무삭제판용으로 하나 던져드린 건데 이걸 본방에서 또. 아, 예. 그거는 이제 제 가설. 그러면 제 가설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 그렇죠. 자 아무튼 이거는 너무 쉽다. 가능. 요거는 뭐 그냥 예. 그냥 뭐 가능 불가능 말하는 것도 좀 싫으네요. 그렇죠. 자, 1084님 거 소개해 주시죠.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과한 애정 행각을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가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인데 카페 BGM을 이별 노래, 슬픈 노래만 틀면 커플들이 가게에서 나가는 거 가능할까요? 이거 눈살 찌푸리죠. 찌푸려지죠. 그렇죠. 예. 애정 행각도 이제 어느 정도가 과한 것인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텐데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포개져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좀 그렇죠. 이게 예. 그 신체가 점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면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무슨 그 뒤틀린 고목처럼 분명히 두 생명체인데. 네네. 아니 어떻게 그 다 그렇게 면적을 닫기도 힘들어요. 예예. 그죠. 의자 나란히 앉고 앉아서 어떻게든 최대한 접촉 면적을 늘려가지고 앉는 거거든요. 담쟁이 덩쿨처럼. 네. 그 마치 무슨 문제적 남자 같은 데서 최대한 많은 면을 닿게 앉아보시오 했을 때 나오는 자세. 창의적으로. 예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아한 거죠. 보면서. 아 저거 불편하지 않나. 아무튼 이거는 그 저희가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예.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분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아무튼 1084님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라면 모쏠이다 하더라도 예.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별 노래 슬픈 노래로는 못 쫓아내요. 들리겠습니까 이 노래가? 예. 쫓아내려면은 아, 그 답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죠? 테이블 그 의자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의자를 그 팔걸이 있는 높은 의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하. 설마 이렇게 뭐 무릎에 앉힐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어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씨.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화나는데. 너무 열받아요. 아 무릎에 앉는 경우는 전 진짜 못 봤거든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죠. 아주 딱딱한 의자를 바꿔놓는다거나, 예, 그 정말 불편한 의자. 그 진짜 이 그 팔걸이 진짜 높아가지고 통으로 된 의자 있잖아요. 그 막 그 뭐지 뭐 밀집 같은 걸로 만들어진 느낌의. 예예. 예.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진짜 접촉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저기 공항 의자처럼 공항 보면 이제 강제로 팔걸이로 나눠놔가지고 눕지도 못하게 해놓은 의자 있잖아요. 예, 그런 의자로. 그런 의자. 아니면 그 악마의 발명품 책걸상 합체 의자. 좋네요. 예. 예. 그거는 오두가도 못하잖아요. 거기 안에 한번 갇히면. 학교에서 떼우면 되겠다. 학교에 있잖아요. 그죠? 커플 전용석으로 만들어서. 아. 예. 아니, 근데 커플들이 그 전용석에 안 앉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 다. 아, 전체 다. 책걸상 합체 의자. 책걸상 합체 의자는 또 심지어 서로 그
고정을 시켜놔서 간격을 좁힐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어. 그렇죠. 이동 불가능. 서로 때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적벽대전의 배들처럼 간격 유지하면서 때로 묶여 있는 게 책걸상 합체이자 이제 고정식이잖아요. 아, 들고 갈 수도 없고. 아 진짜. 예. 제 카페가 망한다. 아 진짜 그 과도하게 달라붙는 거 진짜 되게 싫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 펜팔법이랑 마니또법 이어서 과도하게 접촉면 몇 퍼센트 이상 스킨십 금지법. 금지법. 그건 좀 논란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스킨십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공공 장소에서. 네. 그러면 그걸 제한하는 도킹 금지법을 그 적발하고 다니는. 예 그런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사복 경찰 같은 그 적발하는 게 아니고 옷에 그 너무 많이 붙으면 전류통하게 아하. 서로 옷 그 소재를 다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면 어때요? 아하 약간 그 축구에서 핸드볼 반칙하면 안 되는 그 부위 거기까지 예, 딱 해가지고 거기까지. 그 이상이면 이제 풍기문란죄 불경죄로 예. 이제 옐로 카드 예. 이제 좀 너무 제가 보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눈에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심술나요. 아 그래요? 네. 유부남이 왜 그런 거에 심술을 내요? 아니 그 모르겠어요. 왜 사람을 왜 꿀처럼 쳐다보는지. 그건 이 베텐러들처럼 모쏠들만 너무 꿀 떨어지는 커플 봤을 때 열받는 건데.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모두가 열 받아야 돼요? 아니 너무 심술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튼 그 꿀 떨어지듯이 쳐다보는 거 금지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연인끼리는 초기 연애 당시에는 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이글이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연인들끼리도 좀 그 표현을 100이면 한 60만 할 필요가 있어요. 어허. 너무 다 쏟아내면 질리잖아요 서로에게. 그죠?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연인들의 그 어떤 관계를 위해서도 그 좀 나라에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펜팔법, 마니또법. 펜팔법은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네, 마니또법. 마니또법. 그리고 그 사람 쳐다볼 때 꿀 떨어지게 쳐다보면 안 되기. 그럼 연인들은 강제로 선글라스 착용 어때요? 실내에서도. 그러면 이제 얼굴끼리도 가까이 가기도 좀 어렵고 접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눈 자체 이글이글하는 그 꿀. 꿀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안 봐도 되잖아요. 예. 대신 그러면 그 연인들끼리 좀 과도한 애정 행각을 너무 그 제재를 하면 너무 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권을. 침해하고도 남는 거지 침해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예. 자기 그 애정 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펜팔 무작위한테 열통 더 쓰기. 아, 약간 깜지처럼. 예. 알겠습니다. 날라오면 좋잖아요. 펜팔 예. 많이 보면. 아, 또 뭐 대선 출마 행보를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좋아요. 저도 지지하겠습니다. 자, 침착맨 다음 주 뵙겠고요. 예,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 보내신 모든 분들께 통흑마늘 에너지팩 드립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할 거. 그 어디야? 메가더상 옆에. 위인상 저요? 배성재 위인상 황금으로 아니 백금으로 아 스브스를 목동에서 동부로 이동시킨다 그거는 사실 개인 방송국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 목동이 애초에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완화 목적으로 아 스브스는 분리시킨다 목동에서 탈출시킨다 라디오만 뺍시다. 그리고 지역 그 뭐지 발전 균등 발전을 위해서 스브스 흑산도 이전. 자 일단 클로징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암에 너무 모여 있어요.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시드 폴의 고등어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상암에 너무 모여있어요. 상암도 다 퍼뜨려야 돼. 아니 그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미디어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여의도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맞아. 상암 쪽에 이제 혜택을 주면서 좀 싼 값에 이제 또 한 번 옮겨야 될 그때 같은 것 같아. 아 벌써? 다 뿔뿔이 흩어뜨리. 이제야 좀 거기 들어선 방송국들이 있는데. 충주에 하나. 충주 다 방송국 있어요 지역에는. 일단 그 고덕동에 하나. 위인상부터 먼저 해결하시죠. 어? 시간이 없네. 무슨 상이야? 위인상. 아 위인상? 아 위인상이 있어요? 어? 아니요 그 뭐야? 아 공약의 위인상. 네. 내가 사장님. 뭐야 이거 그거야? 광화문의 친민스타임 세 번째 위인상. 친민스타임. 아 내 몸무게 공개가 최고 친민스타임인데 또 뭐가 있어? 묻힐만한 소식이야 아니면 덮을만한 소식? 덮을만한 소식. 어 그래? 자 여러분 친민스타임. 죽을래? 그건 못 덮지. 죽을래? 죄송해요. 그 오빠의 몸무게 못 덮지. 자, 4월 7일 목요일 녹음 넉가지 마피아 권은비 정예인 씨가 옵니다. 두 분이 워낙 친하죠? 그 다음에 4월 5일 화요일 꽃묘꽃묘회 지혜 씨가 어제 겪었지만 영화 스케줄이 너무 그 힘들어요. 너무 험난하게 부산 왕복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희 씨가 또 한 번 스페셜 게스트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리듬을 너무 배텐 때문에 뺏기면 안 되니까 끝. 하나만 아 좋았다. 셀프폰. 저는 뒤에 할게요. 뭐야 이게? 셀프폰. 하나, 둘, 셋. 그것도 올리세요. 제가 그 찍은 사진도 올리세요. 내 사진? 네. 알겠습니다. 컬러 왔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도 기다려봐. 피디님 빨리 도망갔네. 어, 끄겠습니다.